시에나 하이 리무진 최종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 조명이 저는 네.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쪽... 화사하게 보이게. 네.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많이 화사해졌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광활한 루프 공간입니다. 넓다. 광활하다. 이것들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뭐 손 주먹이 하나 들어가도 공간이 남아요. 넓기 때문에. 네, 이걸 많이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뿌듯합니다. 커브드 TV 이제 일체감이 좋더라고요. 일체감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앞쪽에 이렇게 뭐 튀어나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또 커브드니까 좀 더 몰입감 있고 그렇죠. 몰입감도 있고 장점은 다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포인트를 아시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최종 버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 좀 시간 오래 걸렸다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모든 분들께서. 열 분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이벤트 이게 골프 우산이더라고요. 보니까 모자까지 라무다라는 브랜드인가봐요. 골프 브랜드인가요? 네, 골프 브랜드라고 들었습니다. 뭐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골프 잘 모르시는군요. 아직 네, 골프를 잘 몰라서. 네, 제가 알기로 되게 고급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냉장고 키트입니다. 네. 냉장고가 짜란. 짠!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오, 괜찮다, 부모라 이 정도면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아, 거기 공기청정기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좋다, 이거. 또 여기서 하나 더. 오, 무상 제공이라고요? 네, 무상 제공 중에 하나. 두 번째, 등받이 테이블입니다. 노트북 올려놓고, 뭐 먹을 때 좀 올려놓고, 아이 있으면. 세 번째. 이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본 핸들입니다. 이쁘던데 네, 디자인도. 네, 보셨어요? 네네네네네. 네, 총 합쳐서 430 정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 이벤트입니다. 저는 또 댓글 이벤트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의견. 그리고 또 새로 오셨는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용인점, 용인지경점에 대한 내용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YNJ 리무진의 김보미 과장입니다. 아, 혹시 이번에 막 들어오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영상도 처음이고 네. 너무 좀 떨리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분인가요? 이쁘죠? 양스럽다기보다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는 먼저 우리 보시는 분들 제일 궁금한 거는 실내가 어떻게 바뀌었지라는 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하이 루프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안쪽에서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내랑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이 조명이 저는 네.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쪽... 화사하게 보이게. 네.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많이 화사해졌어요. 기존에 루프가 많이 호불호가 있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우드선은 날려보내고 이렇게 은하수를 모셔왔습니다. 우드선 어디로 날려보내셨어요? 자, 루프 디자인 여러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게요. 중간 센터라인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게 만드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린, 이렇게. 블루, 아이스 블루, 바이올렛, 꺼지는 것까지 이렇게 네. 색깔이 되네요. 실내 분위기에 따라서 맞춰서 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디밍 당연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지금. 자. 짜잔. 야, 이 TV 때문에도 많이들 반하셨거든요. YNJ만의 장점들은 다 살렸습니다. 커브드 TV 이게 일체감이 좋더라고요. 일체감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앞쪽에 이렇게 뭐 튀어나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또 커브드니까 좀 더 몰입감 있고 그렇죠. 네, 몰입감도 있고요. 시에나는 7인승이잖아요 그렇죠. 네, 7인승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공간이 충분히 넓거든요. 쏙 앉으면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거리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충분하게 커버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광활한 루프 공간입니다. 광활한 루프 공간입니다. 넓다, 광활하다. 네. 이것들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네. 신형 루프로 갔어도 이 공간을 충분히 다 살리신 거예요? 네, 장점은 다 살리고 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이쪽에 앉아보실까요? 이쪽에 앉으시면 이게 넓기 때문에 머리 공간이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쵸? 뭐 손 주먹이 하나 들어가도 공간이 남아요. 넓기 때문에. 네, 이걸 많이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뿌듯합니다. 덕분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루프가 변경이 됐고요. 다음은 저는 우리 아까 이벤트로 주시기로 하셨던 네. 냉장고 키트. 네. 그게 뭔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 네, 이게 냉장고 키트입니다. 네, 신박한 기능이 많던데 뭐뭐 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운전을 하시면서 목이 마르시잖아요.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꺼내면 네. 냉장고가 짜란. 아, 사이즈는 한 물 4개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장거리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할 때 드시면 되고요. 냉장고가 보니까 앞에 보니까 영하까지 조절되는 것 같은데. 네, 냉동, 냉장 다 가능합니다. 아, 냉동, 냉장. 얼음 넣어놓고 아이스커피나 이런 거 먹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겠다. 여름에 용이합니다. 네. 네, 이제 조수석에 탑승하신 분들도 버튼을 누르시면 오~ 이쪽에서 열립니다. 이거 좋다. 찌르야지 서로가 안 불편하죠,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도 그 옆에 계시는 분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기능은 짠!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오 괜찮다. 분무라 이 정도면은. 이어서 세 번째. 네.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공기청정기입니다. 아, 고기 공기청정기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좋다, 이거. 또 여기서 하나 더. 오, 뭐야, 이거 와인인가? 우산꽂이입니다. 아, 에? 우산꽂이? 우산꽂이입니다. 우산이 두 개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쏙쏙 좋다. 그쵸, 우산 수납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차에서. 네. 아, 이거 물건인데요, 이거? 이게 바로 YNJ 리무진의 냉장고 키트입니다. 야, 이거 무상 제공이에요, 여러분. 열 분만 무상 제공입니다. 네, 이것만 가져와도 좋겠다. 이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에요. 자, 또 뭐 있었죠, 상품이? 핸들, 카본 핸들. 여기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좀 멋스럽게 업그레이드 되나 봐요. 디컷이네요, 이것도. 디컷입니다. 네, 디컷 핸들. 이거 가격도 꽤 있잖아요. 이것도 무상 제공. 거기에 아까 테이블은 여기는 안 달려있네. 테이블은 어디에 있죠? 테이블은 옆쪽에 있는 시에나에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가시죠. 여기가 일체형 테이블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시면 테이블이 이렇게 노트북 올려놓고 뭐 먹을 때 좀 올려놓고 아이 있으면 아이 있어도 좋겠다, 그쵸, 이거. 이렇게 컵을 주행 중에 흘리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컵을 놓을 수 있는 아. 공간이 있어서 아, 네네네. 네네네. 있어야지, 있어야지. 그렇죠. 컵홀더.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괜찮네요, 이렇게. 딱 일체감 있고 요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벤트가 진행되네요. 네, 맞습니다. 430만 원. 430만 원. 10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내의 기본 구성은 어떻게 되죠? 아까 1열이 이렇게 리브즈 시트로 변경되는 거. 네, 1열 트리밍. 네, 트리밍이고 여기 헤드레스트까지 주신다고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것도 이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바닥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리석 바닥 들어가고 방음과 웰컴 스텝까지 포함입니다. 네, 방음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웰컴 스텝에 여기 조명 라인들 아래쪽도 심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디자인들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이 시트는 워낙에 좀 많이 보여드리긴 했어요, 그렇죠? 네, 크리스탈 4.0입니다. 크리스탈이라 그러나요, 이거를? 네, 크리스탈 4.0입니다. 그렇죠, 이게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음성 인식되고? 네,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되고 안마 기능, 무중력 모드, 수면 모드 다 가능합니다. 네, 알았어, 불러줄게. 메이야? 이제 얘기하면 돼. 이렇게 의전 시트. 당연히 기본적인 기능은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이게 또 사선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원 버튼 누르면 두 시트가 한 번에 이렇게 변경되는 게 YNJ만 있어요. YNJ만 있습니다. 네, 한 번에 되는 거. 양쪽이 따로따로 되는 거는 보셨을 텐데.
이렇게 중화 통로가 나오면서 뒤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주행할 때는 한 번 더 누르면 되나요? 등 한 번만 누르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거기에 트렁크 공간은 어떻게 돼 있죠? 이게 7인승이라서 여기도 싱킹이 돼 있네요, 이렇게. 네, 싱킹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마감도 이쪽까지 다 해주시네요, 이렇게. 대리석 대리석으로. 좀 모양이 다르긴 하네요, 이쪽이. 어차피 7인승 그대로 유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나 이런 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까지 꼼꼼하게 잘 마무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루프 이러한 느낌입니다. 아, 저 TV는 잘 찍히셨어요, 진짜. 좋다. 네. 노력 많이 했습니다. 누가 노력하셨어요? 아, 네. 연비가 어떻게 되죠? 네, 공인은 14km 나오고요. 실주행을 하다 보면 20km는 거뜬합니다. 20km 거뜬. 제가 어디서 블로그에서 봤는데 한번 주유하면 계기판이 1000km 찍힌다고. 네, 맞습니다. 1000km까지는 거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패밀리카이 하이브리드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있는데 얘는 cc가 높다고 그러던데. 네, 2500cc입니다. 그쪽은 1600. 그래서 기본적인 힘에서 차이가 날 거라는 게 좀 네. 보여지긴 해요. 이게 워런티가 어떻게 되죠? 도요타 기본 보증은 그대로 가고 저희 YNG에서는 3년으로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드려야 할 게 여기 범퍼. 진짜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많이들 그렇죠. 이게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한쪽에서는 너무 양스럽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스럽다기보다는 멋스럽다? 멋스럽다. 피는 성일 수가 없어. 약간 과하다는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야 순정보다 더 멋있다. 네. 이렇게 좀 많이 갈리는 두 분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또 우리 YNJ CNR라는 존재감이 들기는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이라이트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뭔가 S를 뒤집어 놓긴 했는데 웰컴 등 들어올 때 되게 이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막 슉슉슉슉 이렇게 화면을 보이시는 것처럼 네. 어딜 가서도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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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디 가도 존재가 존재가 뿜뿜합니다. 그렇죠. 어디 왔다 가면 야, 너 왔냐? 서 있더라 막 이렇게 그쵸? 네 맞아요. 존재감이 이렇게 뒤쪽 범퍼도 키트잖아요 그쵸? 네 보러 가실까요? 라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존은 네. 순정 대비하면은 앞쪽이 많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뒷라인도 깔끔하게는 빠졌지만 멋스럽게 아시지만 이게 이제 기존에 좀 무상 제공이긴 했는데 그쵸? 네. 자, 특별한 이벤트긴 했어요. 많이 특별한 이벤트였죠. 큰. 네. 그래서 요건 종료됐지만은 또 다른 이벤트로 구성해서 실용적으로 좀 이벤트가 변경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벤트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다 봤습니다. 뭔가 실용적으로 변했고 실내가 좀 밝아진 느낌이 네. 들면서 이뻐졌네요. 네. 고객분들이 주신 피드백을 토대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가격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요 차량 가격 어떻게 되죠? 네, 제일 먼저 저희 신형 루프 커브드 TV. 그죠, 커브드 TV 34인치인가요? 34인치입니다. TV에 조명 라인까지 싹 네. 변경된. 1열 트리밍, 그다음에 2열 크리스탈 4.0 의전, 그다음에 대리석 바닥과 방음 그리고 웰컴 스텝까지. 그리고 저희 YNJ 리무진의 심장, 범퍼까지. 범퍼 앞, 뒤 다 되는 거죠? 네, 앞, 뒤까지. 네. 네, 이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서 부가세 포함 3,685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네, 이벤트도 뭐였죠? 저희 YNJ의 만능 냉장고 키트와 저희 등받이 테이블과 D컷, 카본 핸들까지. 핸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430만 원 정도 네. 할인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 차량 시에나가 가격이 얼마죠? 시에나 하이브리드 2륜 4륜
해서 7,050만 원인데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대략적으로 그렇죠. 네. 이름의 사유는 가격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합치면 대략적으로 1억 정도. 네, 1억 정도. 충분히 같이 비교해 보셔도 저 생각에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네. 전 세계 유일하기 때문에. 네, 유일합니다. 저희 YNJ 리무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영상을 촬영하는 거여서 많이 떨리기도 했고 조금은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댓글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우리 시에나 하이 리무진이고요. 우리 또 네, 더 기대됩니다. 네, YNJ 리무진 김보미 과장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